지난 에피소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힘들더라도 한글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영어로 되어 있는 툴을 이용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글보다는 영어가 좀 까다롭긴 하지만은 어차피 우리가 영어를 모르면은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 물음표가 있죠, 그죠? 이 물음표를 클릭하면은 도움말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뉴얼들이 쭉 나와 있어요. 지금 한글로 이렇게 되어 있는 듯이 보이지만은 실제로 이걸 이제 내용을 열어서 보게 되면은 결국은 이 메뉴들이 다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다 영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어 가지고 오히려 더 복잡해요. 그래서 차라리 영어로 되어 있는 것이 더 공부하기가 오히려 낫습니다. 다시 이제 영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볼까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언어를 바꾸셔야 되겠죠? 이 왼쪽에 위에 보면 지구본처럼 생긴 거 있죠? 이걸 클릭하게 되면은 언어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우리가 다양한 언어들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English. 그렇죠? 이겁니다. English를 선택하면 메뉴들이 다 영어로 바뀌었죠? 바뀌었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천천히 해나갈 테니까 그대로 천천히 따라 나오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제목부터 이제 우리 그렇죠? 우리의 제목 테스트 보다는 start 시작 start 1 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 건 지금 요런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보니까 예쁜 언니가 춤추고 있고 그리고 고양이도 춤추고 있고 그리고 배경 화면도 뭔가 조금 화려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 만들어 볼게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움직이게 하는 것부터 해볼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했던 거예요. 이 순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순서도 그대로 보고 따라서 하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브 블럭. 이걸 이제 블럭이라고 얘기를 해요. 블럭들 중에서 제목들이 많죠. 모션 있고 룩, 사운드, 펜, 데이터, 이벤트, 컨트롤, 센싱, 오퍼레이터스, 모어 블록스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들 각각의 역할이 무엇인지 하나씩 천천히 공부해 나갈 겁니다. 이걸 우리가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스크립트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게 무엇을 하라고 우리가 지시하는 말 또는 글, 그걸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커스텀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커스텀은 뭐냐니까 눈에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옷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볼 수 있는 형태, 이걸 커스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스프라이트, 그죠? 이 대상을 우리가 스프라이트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스프라이트 얘기죠, 그죠? 스프라이트의 이 스프라이트, 이름은 스프라이트 1입니다, 현재. 스프라이트 1이라고 되어 있죠? 얘의 커스텀은 이 녀석과 이 녀석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좀 다르죠? 마치 걷는 모습으로 보이죠, 그죠? 자, 이 커스텀 2, 커스텀 1.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하나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운드도 있네요. 사운드는 소리가 나는 거죠. 고양이 소리가 나네요. 그죠? 자, 첫 번째 할 거는 스크립트에서 모션에서 move 10 steps 이걸 당겨서 이렇게 가져다 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니까 step은 걸음이에요. 열 걸음을 move 움직여라 이런 의미입니다. 열 걸음을 움직여라. 그래서 끝난다. 다음에 볼까요? 다음에 add sound 소리를 추가하기라고 되는 거죠. 사운드는 소리입니다. add는 추가한다, 더한단 말이죠, 그죠? add sound 소리를 더한다. 어떻게 더하는가 볼까요? 이렇게 사운드는 요게 사운드예요. 사운드는 소리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써보면은 play sound 해가지고 play drum 이런 게 있죠. play drum 뭐 이렇게 가져다 붙이라. 레고처럼 가져다 붙이는 거죠. 붙여놓고 난 다음에 이렇게 위에 걸 건드리면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밑에 걸 클릭하면 밑에 것만 떨어져서 나오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다시 봅니다. 위에 걸 클릭하면 위에 게 같이 움직이고 밑에 걸 클릭하면 밑에 것만 움직입니다. 그럼 어떤 의미냐니까 열 걸음을 움직이고 그리고 드럼 1번 드럼이 번호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1번 드럼을 0.25 박자로 연주를 해라 말입니다.
해볼까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명령을 줬습니다. 우리가 시키는 대로 잘하고 있죠? 자, 다음번 해볼까요? 다음에는 이번에 마이너스 10만큼 움직여라 있어요. 똑같습니다. 모션이죠. 모션에서 move 10 step을 가져다 두고 그런 다음에 10을 이걸 마이너스 10으로 바꾸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갔다가 다시 돌아오네요. 자, 먼저 10걸음 움직였다가 드럼 한번 치고 다시 마이너스 10걸음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또 사운드를 추가하는데 이번에는 크래시 심벌을 추가하는 거예요. 보자는 거죠. 사운드에다가 플레이 드럼인데 1번이 아니고 4번 크래시 심벌 이거 추가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되네요. 좀 달라지죠?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지시하는 대로 아주 잘 따르고 있습니다.